아미. 네, 이렇게 BTS 멤버의 하나로서 또 수상소감을 하러 나왔습니다. 네, 참 팀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새삼 이렇게 리더 친구 RM 군에게 너무너무 큰 리스펙이 생기는 순간입니다. 네. 아. 네, 근데 참 이 상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네요. 네, 정말 방탄소년단의 미래를 응원하는 의미로 또 받아들이며 감사하게 또 겸손하게 받겠습니다. 네. 음반 부분. 네. 사실 앨범 작업을 할 때 막 결과를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그냥 소신 있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뭐 울고 웃으며 또 우리 여러분들과 음악으로 함께 서로 공유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의미가 있기에 사실 그냥 영혼을 담아서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해서 사실 탄생한 앨범이 BTS의 큰 연대기를 담은 Proof 앨범이었고요. 네. 사실 참 이 앨범을 작업을 하면서도 정말 지난 10년간의 그런 순간들이 물론 너무 멋진 선배님 분들이 많지만은 예, 지난 10년간의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정말 한 해 한 해 그리고 한 앨범 그리고 한 곡 한 곡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. 네. 참 그런 순간들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을 느꼈던 당사자로서 참 우리와 아미는 그냥 서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그 순간들을 즐기는 게 행복이구나라는 그런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이 Proof라는 앨범이 나왔고 또 여러분들과 큰 미래를 그리는 또 앨범이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. 예스. 네. 네, 뭐 best moment is yet to come. 사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게 이 말이 나온 것 같고 참 지난 10년간 함께해준 우리 아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.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, 여러분들. 네, 소감을 혼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. 죄송합니다. 네, 그리고 사실 좀 여담이지만은 사실 어제 BTS 멤버들 우리 군대를 간 진영을 제외하고 우리 BTS 멤버들과 같이 함께 술 한잔을 했어요. 그래서 참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술 한잔을 하는데 와 이게 참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사실 지금 여기에 또 앉아계시는 아티스트분들 중에 또 그룹으로 활동을 해주시는 아티스트분들도 너무너무 많이 계시는데 참 큰 은혜와 박수를 좀 보내면서 또 이렇게 성소감을 또 이어나가고 싶고 그런 의미로 정말 다시 뭔가 BTS 멤버들이 모여서 이 자리를 또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을 그려보고 싶습니다. 여튼 너무 뜻깊은 상이에요. 음반 부문 대상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멤버들이 또 받은